1059번. ABC의 외접은 5에서 현 BC. 연장선과 점 A에서 원의 근 접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. 그래서 ADB의 이등분선이 ADB의 이등분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해.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. 그랬을 때 BAC는 50도. 이씨는 뭐야? 수직선이야? 수선이야? 그런 게안 나있지? AB가 수선인 것 아닌데? 같은데. 아니야. AC는 뭐야? 정체가. 아무튼간에 얘랑 봐봐. 얘랑 같대. 그건 알죠? 또 얘랑 같대. 그죠? 그래서 이렇게. 보통 각의 이등분하면 요 길이의 비가 똑같거든요. 근데 그걸 이용할 수 있나? 김희겸, 일어서 풀어. 일어서 빨리. 물한잔 마시고. 야, 쓰는데 왜 졸려? 원의 근 접선. ADB. 이렇게 원인데 쭉 긋고. 여기는 한쪽 접선을 봤어. 그럼 공식 있다, 여기서는. 얘의 제곱은? 얘 곱하기 얘 아니야? 그렇죠. 그리고, 원의 길이를 두 배, 딱, 해서. 이렇게 하면요. 어이. 여긴 직각이네. 그죠? 얘도 직각이네. 그죠? 그렇게 직각이 될 경우에는 얘가 어딜 지나? 원의 중심을 지나. 이렇게 돼 있죠? 네. 그렇게. 이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. 여기는 X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이 각도는 X 더하기 동그라미.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죠? 맞아? 뭘 맞아? 이 동그라미지. 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다. 뭐가 50도래? 근데 이 동그라미는 50도잖아.
그러면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떼.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25는 90도다.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동그라미는 75도. 밖에 없어. 65도. 더할 수는 없대. 너 지금 내 설명을 듣고 있어? 어? 어? 풀어봐. 자, 풀어봐. 멘탈이 어디로 갔어, 지금? 일단 풀어봐. 여기가 동그라미. 얘가 이 동그라미. 왜? 왜 거기가 이 동그라미야? 걔가 동그라미인가? 여기가. 뭔가 막 대충 찍는 거 봐. 다시 그려서 다시 보라, 처음부터. 이건 접한다는 게 핵심이야, 접한다는 게. 어디가 50도예요? 여기가 50도예요? 아니? BAC가 50도야. 여기가 55. 이요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게 왜 되냐고. 동그라미는 뭔데? 이거 근데 그걸 왜이 동그라미가 돼? 나참뭐 하고 있어서 생각돼. 그래, 내 멍때를 맞다니까.